며칠 뒤 이곳은 꿈과 환상의 그곳? 열심히 연습한 아이들을 위해 하모나이즈와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 바로 놀이동산 소풍이다. 10대 소년소녀 모습 그대로 풋풋하고 해맑은 아이들. 좀체 늘지 않는 실력으로 인한 좌절. 연습한 만큼 보여주지 못한 후회 따윈 잊어버리고 오늘만큼은 신나게 하루를 놀아볼까? 합창단 친구들이랑 같이 오게 돼가지고 되게 느낌이 새롭고 되게 신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계획이 와서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애들 간 이미 친해졌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지켜야죠. 아, 저 진짜 완전 열심히 해가지고 지구 부실 거예요. 지구 부셔. 즐거운 소풍은 저물어가고 앞으로 아이들에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계속 이제 리허설 룸에서 진행을 해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가요? 지금요? 네! 무대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봅니다. 네. 오케이? 수고 하세요. 아니, 내 팔도 너무 힘들어. 근데 D가 그게 아니에요. 자, 갈게요.
보이는 거 잡아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이 동선과 이 동작으로는 미안해요. 못해요. 네. 못해요. 기회되면 이거 찍은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심판관님 어떻게 했는지. 방법은 없어. 계속 많이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기동. 다시. 잠깐만. 미안해. 속상했어. 손가락 장난치지 마. 아, 손가락 장난은 아니었어, 진짜. 다시! 여기 왜 왔어요? 아니, 혼낼...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각자 있잖아요. 그럼 해야죠. 할 때는 긴장해서 알겠죠? 네. 오케이, 처지지 말고 알겠죠? 네.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파스! 위치 위치 자리! 손 다 써! 시선! 다시. 자, 현재야, 감독님들이 알아서 얘기할 거니까 너가 평가 안 해도 돼. 알았어? 그거 되게 좋지 않은 애티튜드야. 고, 헤이! 나 핸드 드리핑. 핸드 드리핑. 다시. 이때 앞으로. 나. 한판 안 되지. 현재. 어떻게 다시 해, 지민이가. 사과하고 격려해주세요. 네. 지민아, 받아주세요. 동작인데 위치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계속 가야 돼요. 야,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서로를 견제하는 게 너무 보이면서 약간 자기가 더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사실 시기의 경쟁보다 선의의 경쟁이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시기의 경쟁이 조금 많이 보였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 오케이, 여기서 여자 솔로. 여자 솔로 좀 내세요, 몇 명이지? 여자 솔로! 힐! 레이디! 허버! 약간 프로듀스 오던 그거 라인. 오, 내가 센터야. 왜? 우리 이게 문제가 아니야. 좀 이따. 맞죠? 공작 다 뗐어요. 알겠죠? 공작 다 뗀 거예요. 일단은. 난 댄스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댄스가 재밌거든. 댄스를 완전 최선을 다 할 거야.
아 이게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예요, 저. 아 근데 어제부터 미안이가 진짜 되게 열심히 해요. 침대에 누워갖고 휴대폰 보면서 I have a headset too. 하연이 그래가지고 아 이연이가 저렇게까지 하네? 이래서 안녕하세요. 14살 하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소연이도 다 노래랑 춤이랑 다 잘하고 근데 저도 지고 싶진 않아요. 이겨야죠. 제가 센터해야죠. 자존심이 있는데 중2의 자존심이 있는데 중2 분량 집중하고 발이 넓게. 그러니까 힘이 안 실리는 거야. 발이 넓게. 오케이? 자, 천천히 볼게요. 아, 스탑! 준아, 네가 볼 때 좀 따뜻해 보여, 몸이? 다리 더 벌려야 돼. 넓게 해도 넓게! 아. 우리 3분 쉴 거예요, 3분. 다시 무대에 모여서 해볼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를 많이 해요. 이정재를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무시하는 것처럼 한 건 미안하고 중간 들어서는 미안하고 이제 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 혼자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더 서로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오늘 연습할 동안 벽지사지라는 거를 마음에 새기고 연습에 참여를 할 거야 있잖아 그런 생각 우리 다 이제 기분 풀고 다시 공연대로 잘하고 오케이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뒤에 연습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네 자, 시간이 벌써 훌쩍 가고 있는데 자 이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댄스 퍼포먼스 남자, 여자에 대한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고 하지만 정말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남자입니다 남자는 변경이 됐어요. 그 친구들. 한번 더 봐도 돼요? 정확하게 네, 네. 짧게 오늘 오디션 본 친구 중에 기본기랑 동작 크기랑 이런 부분이 가장 좋았고 공부실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한 거 있죠? 제가 4회차까지 봤던 현이 모습은 좀 많이 실망했어요 실망을 하고 제 눈에는 의욕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명단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가자 가자! 목소리도 좋고 춤도 잘 추고 예쁘고 뭐 날씬하고 다 좋아요 근데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계기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듣게 됐거든요 계속 주변에서 아니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냥 저버렸더라고요 이유 없이 그냥 나 못한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내려온 15살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아, 네. 저 의자천시 여기 놔둬도 되나요?
봄에 핀 개나리 황금빛 초원 밤하늘 빛나는 작은 저 별들 장미에 맺혀진 물방울들 나만의 상상을 하곤 하지.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뭐 낭독극이나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아, 죽지 못해요. 소영이는 그때 우리 오디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소영이 춤 잘 추래라고. 그냥 원래 쟤는 기본기가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이나 이거 기본기가 갖고 있고 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친구인데. 사실 소영이가 안 먹으면 다 잡아먹어요. 왜냐면 소영이는 힘이 좋거든요. 와.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추리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들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나 어떤 특별 자, 그다음에 현재. 자, 그다음에 시행. 이안이. 자, 댄스 연습 영상을 제일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주었으면 얘도 또 연습하겠구나. We are the fire! 잘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해해줘. 잘 외우는데. 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잘 감성 언니로서 좀 얘 안 가리고 다 해야 되는데 이한이를 특히나 못 챙겨줬던 것 같아. 이제 와서 좀 하얀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야. 나 안 할게.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서로 등 돌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를 믿고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16 친구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아이들 가슴에서도 비로소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있어 더욱 빛나는 더욱 화이어임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오랜 추억들입니다. 렛츠 고고! 안녕! 포켓TV 구독해주세요!